이런 옷 처음 입어보는 하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의 여름 스페셜 앨범 플립댓 뮤비 촬영장입니다. 이거 아무도 안 했죠? 역시. 그래서 저희가 오늘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왔는데 이렇게 러블리한 옷으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저희의 이런 모습을 너무 오랜만에 봐서 적응이 안 돼서 상상이 안 갑니다. 저는 알통공주거든요, 저는. 저는 알통공주예요. 그래도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야, 아, 진짜. 안 친한 사람이랑 함께 됐네. 나라고 뭐 너랑 하고 싶은 줄 알아? 내가 운전자거든? 근데 나 그 고속버스 탈 때 진짜 딱 이 자리 안 타는 거야. 안 타봤어. 넌 의정부니까 모르겠지. 난 아빠가 태우러 오니까. 지방에 그 힘겨운. 여기 딱 3번 자리다. 지친 마음을 표현하려면 그냥 숙면 아니야, 숙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뭐 지쳤다고 뭐 그렇다지 않으니까. 현실 반영해서 하이퍼 리얼리즘으로. 네, 근작은? 오늘 연기자로 데뷔한 올리비아니 연기 1등인데다 제일 많네. 러브스토리가 아닌데 얘가 러브스토리를 우리 운명으로 사탕을 주는 거죠. 제가 가로채서 주워주는 역할이에요. 저는 원래 연기파가 아니어가지고 뮤비 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웃는 거 했으면 더 못했을 것 같아요. 그게 더 발연기예요, 저는. 지금 보면서 힘들겠다 생각. 네가 제일 승자라고 해서.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뭐게요? 안 봐요? 모래시계를 뒤집어, 뒤집어 이렇게 하는 안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손이 굉장히 만두만두해요. 그래서 만두, 아 뜨거, 아 뜨거. 그래서 만두 댄스도 될 수 있답니다. 만두를 짚고 아 뜨거, 아 뜨거. 만두 댄스예요. 이게 더 뭔가 기억하기가 쉽죠. 근데 여러분들 모래시계의 의미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만두가 너무 강력해서. 너 언니한테 왜 생일 축하는 거 안 해? 내가 했는데. 안 했어? 단둥이 했어, 두 번째로. 얘는 이만큼 장문으로 보냈어. 근데 너는 한국적인 의미. 미쳤어요. 너무 축하해야 돼. 생일 축하드립니다. 찍으셨죠? 안녕하세요. 제가 안 보이는군요. 이거 여긴 너무 밝은데요? 오늘 드디어 여름 앨범 뮤직비디오 촬영 날입니다. 맞아요. 제가 머리 붙였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붙임머리 잘랐어요. 제 머리는 원래 이거예요. 이 정도로 짧아가지고 붙였는데 또 너무 길어가지고 머리 좀 잘랐어요. 이 조명이 딱 있어가지고 셀카가 잘 나오네요. 짜잔. 짜잔. 이따 보여드릴게요. 오비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지금 자고 있어요. 눈 뜨고 있지만 저는
저희가 3시 반 나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하루의 시작 기차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추 뮤비 찍을 때 그 기차 업그레이드했어요. 이제는 저희 차 타고 유럽 가요. 유럽 가서 뭐 하죠? 아까 잔뜩 신나는 연기 했는데. 지금은 기차 씬 찍고 있습니다. 아까도 기차 씬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하고 갔어. 지금은 고급스러운 기차 내부 씬을 찍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칸. 두 번째 칸입니다. 이동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뻐하는 척, 뭔가 놀라는 척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네. 액션! 마지막으로 들어가겠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꽃이 다섯 개. 여섯 개, 미안. 꽃이 한 개, 두 개, 세 개. 가자! 가자! 저희는 지금 이제 기차 씬을 찍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기차 씬에 끝냈고, 저기에 하슬 언니가 저렇게 틱톡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세트가 진짜 예쁜데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세트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뻤는데 변경이 됐고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 LED랍니다. 근데 진짜 창 밖에 같죠? 이렇게 예쁜 촬영 세트장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방금 촬영한 꽃 세트장은 엄청 화사하죠? 일단 이렇게 세트장이 있고요. 저희는 이 꽃밭에서 촬영을 하는데 PTT로 컴백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되게 적응이 안 되는데 저는 웃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웃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안녕. 폴라로이드를 찍었어요. 네 장을 찍어서 다 찍었어요. 이미 늦으셨어요. 늦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래요. 여러분들 갑시다. 끝까지 저 잠시만요. 오늘은 저희 2부의 생일이네요. 제가 어제 밤부터 특별히 공수를 했습니다. 혜주는 목소리만 출연하도록 하고요. 근데 이거 배열을 어떻게 하는 게 좋지? HBD 해피? 언니, 아, 그 HBD만 하자. 이것이 바로 센스. 초도 달라야 거야. 그러면 초랑 HBD를 꽂을까? 이거 되게 맛있게 생겼다. 이게 맛있대. 맛있어 이거. 너무 많나? 아니 그건 아니고 심플. 왜냐면 얘가 너무 많아. 머랭이. 한눈 팔지 마면 안 돼. 이거 그냥 불 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생일 축하합니다. 기다려봐. 플래시 감각적인 볼.
깜짝 파티 해주셔서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힘내서 남은 촬영 재밌게 하도록 할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플립댄 뮤직비디오 촬영 2회차 이튿날입니다. 저희 맞습니다. 비주얼 센터 김미씨입니다. 오늘의 공주님이고요. 저희 대표. 제가 둘이 있을 때만 이런 말 하라고 했는데 다 얘기하죠. 또 둘이 있을 말 하네요. 내 방으로 와, 좀 이따가. 싫어. 여진이도 올래? 아니. 여진이도 와. 싫어. 같이 놀자. 언니 빨리 자랑. 보여줘. 빨리 공주. 지금 베스트 컷을 하나 건졌어요. 짠. 여진이의 점프. 언니가 날개 합성해주기로 그랬어요. 그리고 멀쩡한 거. 저희 사진은 멀쩡한 거와 멀쩡하지 않은 걸로 나뉘어지거든요. 레전드. 언니보다 100배 더 이쁘게 찍어줬어요. 이거는 너가 자꾸 풀쩍풀쩍 뛰었잖아. 감성짤. 감성짤. 힙짤. 힙하게 이런 옷을 입었지만 제가 또 힙은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언니 약간 좀 저는 제 레전드는 이거라 생각해요. 전 사진을 진짜 잘 찍는 것 같아요. 인정하세요. 고행씨. 저희는 이만 실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가자. 못 잡았어? 아니 김현이가 손으로 들여잡았어. 어머 세상에 나. 왜 안 잡히지 이제? 효과 있나? 어 있어. 그럼 나도 뿌릴래. 벌레가 굉장히 많은데 모니터에는 벌레가 안 나오나 봐요. 지금 풀샷 거의 풀샷이에요. 잘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잘했어요. 맞아요. 이번에 제가 엔딩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그리고 딱 그 아웃트로 장면을 찍고 있어서 굉장히 신이 나네요. 이제 한 번만 추면 이 모든 뮤직비디오 촬영이 끝난다고 합니다. 마지막 촬영이에요. 화이팅! 뮤직비디오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오! 제가 군무도 열심히 찍고 또 막 꽃과 막 풀과 거의 자연에서 저희 12명의 여정들, 숲속의 공주들 열심히 촬영을 마쳤습니다. 예! 정말 이 모든 도와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틀 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브트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쯤이면 이미 잔뜩 들으셨겠죠? 매일매일 열심히 노래 듣고 있겠죠? 약속. 안녕.